그러면 이제 C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뭐냐는 거예요. 항체 그 C 회사는 뭐 독십자는 실명을 잃고 C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아닙니까? 아, 셀트리온 맞습니다. 네. 셀트리온 맞는데. 아니, 형평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셀트리온은 맞는데 이제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뭐냐면 적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만들어진 중화항체가 나중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거나 이럴 때의 어떤 이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긴 시간에 안전성을 봐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적용한 기술은 예를 들면 뭐 A 기술이 있고 B 기술이 있고 C 기술이 있고 A 기술이 제일 탑 기술이다. 제일 좋은 기술이다. 네. B 기술, C 기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아쉽게도 셀트리온은 완전 A 기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기술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완전 좋다는 기술은 어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이 기술은 일단 중국 정부하고 중국에서 일단 중국 정부요? 예. 중국에서 일단 그 기술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미국 대형 제약회사 한 몇 군데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 큰 제약회사와 이 싸워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좀 남겨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제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약은 일단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뒤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단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긴 시간을 들였을 텐데 네. 만일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냥 안 하느니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방식으로 스타트를 해야지 까딱 잘못해서 약간만이라도 어긋난다 이러면은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의 그 대형 제약사들은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만드는 중입니까 그러면? 만드는 중인데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빨리 하고 얼마나 잘했던지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에도 논문이 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완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완치가 되면 아까 중화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 그랬죠? 혈액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화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화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완치가 되었으니까 완치에 관여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몸에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성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예. 효과도 있고 독성 부작용도 없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술을 동원을 하더라도 요거를 만들어야겠죠. 요거를. 작용도 했을 거고 사람 몸에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성 부작용이 없으니까. 예. 근데 기술을 쓰더라도 중화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쓰더라도 사람 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 중화항체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인공적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독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독성 문제는 또 긴 시간에 걸쳐서 개발사가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네. 독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완치자 안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화 기능은 있지만 사람 몸에 존재하지 않는 아티피셜인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많이 조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화 기능이 있으면서도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바로 그 항체는 그 사람 몸에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안 일으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저 사람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A급 기술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 완치된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중화항체를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뛰어난 기술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 중화능은 있는데 그 사람 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긴 시간 안전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 기술이 어떤 건가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적으로 원래 하면은 1상 끝내고 2상 끝내고 3상 끝내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팬데믹 때문에 심각하니까 이상 데이터를 보고도 우선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 하는 것이 전 세계 패턴입니다.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들로. 그거는 그걸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예. 삼상을 계속 하는 전제하에서 삼상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그 허가를 유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지속해라. 예. 혹은 뭐 생산에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라 이런 건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이 저희가 300명의 환자를 이제 임상에 참여시켜서 관찰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291명의 환자가 임상에 참여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까? 결과는 이제 한 1개월 뒤에 나오는데 예.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치료제가 차후에 공급될 때 공급 단가라든지 그리고 판매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목표는 150만에서 2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단가에다가 150만, 200만을 곱해버리면 전체적인 그 매출이 잡힐 거고 매출에서 영업이 추정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정도의 규모가 셀트리온에 얼마만큼의 그 영향을 줄 것인가, 얼마나 그 회사의 실적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 직접 생산을 맡았으니 예, 사실 직접 생산 맡은 셀트리온이 가장 예, 오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하고 오늘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코스닥은 다 그렇게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상위 셀트리온 제약 이 두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이끌면서 코스닥을 0.68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가 됐고 어떤 연간 일정까지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종목을 투자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의 단가와 이런 수익 영향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가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43조입니다. 43조 원의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과연 이 43조가 더 50조, 60조 갈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이 해당 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유한한 이 약물을 어디에 공급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세계의 원칙에 맞냐, 국가 이익에 맞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약값을 되게 비싸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당 한 4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만 명분을 생산해버리면 이것만 해도 8조예요. 8조. 근데 내가 뭐 그렇게 8조를 받으면 이건 그냥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말은 못해서는 좀 더 싸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을 생각도 없고